네, 이번 네트워크 패킷 분석에서는 파워쉘 배점 피켓 파일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자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때 최근에 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워쉘은 여러분들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쉘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다 밀고 있죠. 기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CMD 같은 경우에도 파워쉘로 다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쉘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이 파워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뭔가 배포를 할 때는 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워쉘을 처음부터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당연히 모든 사용자들이 속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파워쉘 전에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치 파일이에요. 배치 파일. 배치 파일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여기다가 보통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걸로 옮겨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혹은 요 exe 파일을 또 배포를 해서 요 exe 파일로 배포를 한 다음에 파워쉘로 옮겨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악성 코드 URL에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러한 플로우로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요 파워쉘이라는 것이 중간에 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막 랜섬웨어를 분석을 하던 뭐를 하던 요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EX 파일로 그냥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 파일로 바로 URL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악성 코드라고 탐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백신에서 탐지가 되기 때문에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파워쉘을 이용한다. 아니면 혹은 이제 기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JS 파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또 파일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워쉘 패킷 분석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패킷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있죠. 습관적으로 프로토콜 정보들을 한번 보시고요. 프로토콜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뭐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뜨고 있고요. 위에 거는 뭐 UDP로 이제 접속을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UDP는 뭘로 사용하는지는 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로 이제 저희가 접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크업 랭귀지, 익스텐시블 라이코 랭귀지,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정보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들이 떴다라는 것은 뭔가 서로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뭔가 이제 후에 정보들을 이제 가져갔다거나 보냈다거나 이랬을 때이 데이터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거의 반복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들은 어차피 도구의 와이어샤크 일부분을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인 것이고요. 우리가 포트 정보들을 봤을 때, 뭐, 80포트, 443포트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서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포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드레스 정보들을 보면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여러 가지 좀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제가 이제 가상환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같은 192.168대역으로 하면은 좀 분석하기 쉽겠죠. 이 파일 자체는 분석하기 쉽겠죠. 그때는 아마 요 대역이 이제 좀 의심되겠죠. 이때 여기 좀 의심되고요. 지금 보면은 140포트에서 8000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443포트라는 것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포트를 현재 두 개가 뭔가 좀 의심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49번. 그 포트가 이쪽에 보시면은 확인해 보면은 아 얘가 이제 악성 코드 서버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는 특정한 IP가 현재 열려 있는 거잖아요. 특정 IP 열리는 거고 어드레스 기준으로 한번 좀 보면 하면은 140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00하고 444만 지금 현재 열려 있어요. 그렇죠? 이 어드레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얘가 128번이 당연히 왼쪽에 이제 클라이언트들 쭉 접속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사용자겠죠.
그러면 요 사용자는 여러 서버들을 현재 막 접속했어요. 여러 서버들을 많이 접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요쪽 대역 800하고 400이라고 하는 의심되는 포트들, 그 다음에 400 대역의 정보들이 뭔가 이제 패킷 정보들이 상 조금은 이렇게 딱 많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다. 요런 애들보다 지금 많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록을 해 두시고, 예, 좀 분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UDP 쪽으로 보시면은, 그럼 포트에서 UDP로 현재 보시면은, 아까 그 의심되는 요거, 140번. 140번하고 뭔가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은 140번은 실제 UDP를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UDP가 아까 그 프로토콜이 많이 사용했던 거는요, 게이트웨이 쪽이에요. 제가 이제 가상환경에서 이렇게 패킷을 하다 보니까 그 게이트하고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뜬 거, 이게 도메인 정보죠, DNS 관련된 것들이 많이 뜬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포트인지는 몰라도 이쪽 포트에서도 뭔가 UDP가 접속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HTTP에서 패킷 어카운트, 패킷 카운트 확인해 보시면은 요거는 뭐 나파운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제가 아까 나파운드 앞쪽에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나파운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스캔 형식의 도구들을 사용한 거지만은 지금은 현재 거의 없죠. 비율적으로요. 다 보면은 서세스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접속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 오사 뭐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이사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자동 스캔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패킷들을 보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정보들을 한번 쭉 이렇게 봐셔야겠죠. 우리가 시스템 공격을 할 때 리퀘스트에 안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 뜨는 경우들도 있는데 리퀘스트 정보를 보면 네이버 그 다음에 모던.제2 쭉 있는데 192.168 보는가 의심되는 뭔가 포트들이 좀 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이상한 URL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포트에 똑같이 보면은 install.batchfile이라는 것이 있고요. 444포트라고 하는 것들은 없죠. 예, 그러니까 444포트 아까 찾았던 애는 HTTP는 아니다. 후에 접속한 걸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HTTP요. 그쵸? 지금 현재 보면은 444로 접속한 것들이 없죠. 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걔네 HTTP가 아니라는 소리죠. HTTP 아니고 다른 걸로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버스트 스타트를 이게 기준으로 딱 하시면 순서예요. 예,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install.batch 파일이 먼저냐 얘가 먼저냐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800 포트에 얘는 뭐 SWF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래시예요. 플래시 파일인 것 같고, install.batch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다운로드가 됐어요. 뭐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 설치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배치 파일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00 포트라고 하는 애가 이상한 URL로 주소를 접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겠다. 나중에 패킷 정보로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부터 찾고 그 다음에 얘가 접속이 그 뒤에 일어났다는 것을 대충 이제 파악이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install.batch 파일을 찾아도 되지만은 실제 install.batch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파일이죠. 파일이요. 그래서 파일에서 export object로 HTTP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배치 파일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예, 똑같이 아이콘과 관련된 거, 배치 파일도 있고, 이상한 파일들이 있다. 여기 아래 이렇게 있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죠. MS DOS 프로그램에 써 있는 거는 배치 파일이 윈도우즈에서 동작하는 배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죠. 배치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정보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이 주소에 접속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OCTEC, 그 다음에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운로드 되는 형태보다도 어떤 URL 주소에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문구 같아요. 아니면 이제 멜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멜폼. 어떤 의심되는 그 형태죠. 예, 멜폼이라고. 멜폼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 install.ph 파일을 클릭하시면 뒤에 그 위치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얘죠. 얘죠. 요거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있죠. 바로 아래
이제 배치 파일이 있고 MS-DOS 프로그래밍이 있고 스팅 정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눌러서 우리가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 그쵸? TCP 스트링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문구가 있네요. 그쵸? 이 배치 파일 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파일을 확인할 필요 없이 TCP 스트링에 바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이 뜨죠. 아까 파워쉘로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근데 이 파워쉘 문구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가 안돼 있어요. 이게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64 인코딩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데 요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거의 아니 안 되어 있죠. 예, 그 암호화가 안돼 있습니다. 인코딩이 안돼 있습니다. 암호화보다는. 그래서 인코딩이 안돼 있으니까 분석하기 쉬워요. 그럼 어떤 걸로 했냐? 지금 현재 보면은 디폴트 크랭크 쭉 있고 IX라고 다운로드 있는데 딱요 문구죠. 요 문구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URL 주소에 접속한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닷넷 C샵 닷넷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C샵 닷넷 기준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문법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운로드 스트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요 사용자들한테 여기에 접속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거하고 동일하죠. 8080 포트에 여기로 접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얘의 역할은 뭐냐? 이 역할은 뭐냐면은 아까 배치 파일을 했듯이 요거죠, 요거. 그래서 배치 파일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실행이 되면은 파워쉘을 이용해서 다시 이쪽으로 리라이션 시킨다. 그러면 이제 URL 주소에 악성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여기에 뭔가가 행위들이 있겠죠? 뭔가 행위들이라는 것은 뭐 후에는 뭐 랜섬웨어가 배포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애들이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해야겠죠? 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빨리 찾기 위해서는 HTTP로 다시 들어가셔서 요놈하죠? 요겁니다. 요거, GET. 그래서 요것을 클릭해가지고 지금 현재 TCP 스트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또 뭔가 파워쉘이라는 것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베이스 64예요. 베이스 64.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얘도 from 베이스 64 스트링인데 얘를 다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만이 현재 요게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분들이 복사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베이스 64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문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 예, 복사를 하시고요. 일반적인 베이스 64의 디코딩들이 아니고요. 그 지집이라고 하는 걸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디코딩한 거예요. 지집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집하고 디코딩하고 같이 할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집 온라인 디코더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그냥 디코딩을 하면은 이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집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집 다큐멘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시면요. 아래처럼 지집 디코딩이 됩니다. 지집 디코딩이 되고요. 요것을 한번 제가 노트패드에다가 붙여가지고 확인하면은 바로 요런 식의 이제 디코딩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것들을 하나하나 또다 분석해 나가시면은 좋은데 사실 요 과정에서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여기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워쉘과 배치 파일을 이용한 그런 배포 형태의 피켓 파일들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필터를 거두고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 이제 444 포트로 이렇게 접속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파워쉘을 이용해서 그 URL 주소에 접속되면은 URL 주소에 접속돼가지고 들어오면은 바로 또444 포트로 역으로 접속이 된다. 그리고 그444 포트 같은 거는 HTTP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TCP 통신으로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TCP 통신을 하면서 뭔가 많이 데이터들이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암호화 통신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볼 수는 없고, 단지 이것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TCP 스트링 보면은 MZ라고 해가지고 DDoS 모드라고 이렇게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EX 파일들이 2444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사실 요거의 그 악성 코드를 만든 제가 이제 테스트로 만든 것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가면이 되면은 그 뒤부터 저는 요 메타스플로이트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PC, 가면된 사용자 PC하고 연결해서 뭔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뭔가 암호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 통신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복합적으로 또 들어와요. 어떤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오냐면은 아까 했던 요거 사항에서 이제 악성 코드 URL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악성 코드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요 뒤에 있는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접속이 된 거예요. 접속이 됐다는 것은 접속이 돼서 이제 사용자 PC를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RAT라고 하거든요. 리모트 액세스 컨트롤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RA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리모트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 여기다 이제 랜섬웨어 같은 거를 배포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복합적으로 좀 복잡하다는 것이고요. 요것들을 이제 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고 싶으면요.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과정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 중국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요것들을 좀더 자세히 좀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워쉘과 배치 파일을 이용한 그러한 공격 사례들을 한번 패킷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